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들리맵 황지명 대표입니다. 저희 신대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거의 다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들 다시 한번 리뷰해 보고요.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리는 시간도 짧게 말씀드리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 항상 공부가 필수다, 독립하시자 이런 얘기 드리고 있죠. 이 자료, 오늘 강의하는 자료도 아래 하단에 보시면 샵 3777이 100원의 문자입니다. 신대가로 문자를 전송하시거나 QR코드 보이시죠? 아래 하단에 QR코드로 스캔 후에 채널 추가하시게 되면 여러분도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독립하십시오. 공부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독립하시는 게 주식은 최고 수익이 많이 납니다. 물론 정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기여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방송 보시거나 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지만 트레이딩에 대해서는 결국 독립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환율 떨어진다. 네, 그 위기 속에서도 저는 1,500원 위에서 환율은 걱정하지 마셔라라고 얘기를 드렸죠. 근데 뭐 다양한 이슈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역사는 항상 반복되는데 우리가 그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힘든 거지 반복돼서 돌아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환율 1,33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환율 1,500원, 1,600원 간다고 하신 분들 또 말 바꾸기 딱 시작됐죠. 항상 한 방향으로 또 역사를 반복되는 걸로 지금 어느 순간 시장에 다 부정론자들이 갑자기 또 긍정론자로 바뀌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제대로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가 되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지수가 굉장히 불안정할 때도 2200포인트부터는 저는 강세론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모든 투자 판단에 대해서는 개인의 몫이지만 여태까지 제가 경험했던 일들과 시장을 바라봤던 일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200포인트 밑에는 누가 뭐래도 강세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제가 유가나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서 제가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도 드렸죠. 두려워하지 마셔라. 금리 인상이 되려면 원래는 경제가 성장함에 있어서 배분의 효과로 금리 인상이 되는 거지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지속될 수 없다. 그것은 대부로 잡힌다. 부채로 잡힌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조만간에 금리 이야기도 해결될 겁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물가가 계속 올라갑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물가도 잡힐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물가 역시나 예상과 같게 잡혔습니다. 0.2% 정도 오히려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왔죠. 그러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국 증시 나스닥이 7% 이상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얘기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순간에 있는 사람들은 공포로 조장하려고 해요. 음모론인가요? 아니 누구나 다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이면 볼 수 있는 이 수준의 이야기들을 금리가 막 6% 간다는 등 7% 간다는 등 얘기를 하고 환율이 1,500원 넘어간다는 등 얘기를 하고 제가 그래서 그렇죠. 중심 잡으시고 저랑 같이 가시자. 제 이야기가 틀릴 수도 있죠. 당연히. 근데 저는 항상 역사적인 정상적인 이야기를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예전에 2800포인트부터는 하방이다 얘기를 드리고 3200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 경우는 있어요. 그리고 제가 2200부터는 딱 맞출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 포인트, 그 수준은 항상 반복되더라. 그래서 오히려 환율 수급에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부양이 되고 날아가고 올라갔다라는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드렸었죠. 자, 저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은 돌고 도는 주식시장, 결국은 항상 반복되는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주식시장에 살아남는 방법, 또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또 풀어가고자 합니다. 자, 저번 주에 제가 시장이 바닥인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바닥턴 투자법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바닥턴 투자법을 검증하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는지. 물론 이 검증 이후에 하루 정도 더 뒤에 게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상승을 했지만 참고사항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제가 굉장히 단순하게 보시자라는 이야기를 드린 게 뭐냐면 기간 300일 중에 주가가 10에서 20% 정도 구간에 있는 종목을 포착하자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재무제표와 펀더멘탈과 식고 챙기기를 비교했을 때 대신에
바닥이. 근데 왜 10에서 20%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드렸었죠. 고개를 들어도 예를 들면 500원짜리 주식이 5,000원짜리 주식이에요. 그래도 6,000원까지는 올라갈 힘이 있었다라는 것은 바닥 따지기가 이루어졌다는 거고, 5,500원까지도 바닥 따지기 이루어졌는데 5,200원까지 갔다 또 하락할 수 있으니까 최소한 바닥에서 10% 이상의 상승할 수 있는 힘을 보였던 종목은 고개를 들었을 가능성이 높고 주가적 메리트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0에서 20% 정도 수익 구간에 대한 부분들. 근데 20% 이상에 가게 되면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저점에서 찍으신 분들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고요. 자, 재무제표 펀더멘탈과 시가총액을 비교하는데 당연히 이게 더 메리트가 있는 거죠. 장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올라갈 명분을 포착해야 되는데 트렌드, 실적, 배당 등의 어떠한 명분이 있는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자라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매도에 대해서는 10% 30% 남은 물량 그리고 하락 시 재매수해서 트레이딩하자라는 얘기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구조지만 이런 종목을 잘 포착하셔서 편안하게 매매하시고 트레이딩하시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번 주에도 굉장히 시장에 대해서 흉흉했어요. 안 좋아질 거다, 좋아질 거다, 뭐 금리가 더 올라갈 거다. 지금 금리 그 0.5% 올릴 가능성 12월 달에 연준에서 미국입니다. 50% 이상이 넘어갔습니다. 0.75% 올릴 가능성이 10%대예요. 완전히 이제 0.5 쪽으로 중심을 샀죠. 예를 0.25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느 순간 금리가 어느 정도는 안정화되고 있다. 근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잡히는 건 당연하잖아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극대화하느냐? 이게 이제 음모론인 거죠, 항상. 예,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가 저번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늘 좀 차분하셔라. 금리 너무 신경 쓰지 마셔라. 조금만 차분하시면 될 것을 너무 스트레스의 극한에서 주식을 바라보지 말자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덟 종목이 이제 검증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 수익이 났어요. 이게 목요일 기준입니다, 오히려. 금요일 더 많이 상승을 했는데. 시장 턴어라운드 시 낙폭 과대 혹은 저평가 위주의 반등 검증을 했다는 거죠. 시장의 바닥이라고 했을 경우에 어떤 종목을 잡았을 때 편안하게 수익이 나느냐. 실제로 제 방송에서 네이버 16만 원 밑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네이버 20만 원 근처입니다. 네이버 플랫폼의 위기론 얘기 나올 때 위기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삼성 SDI 화재 사건을 말씀드렸었죠. 주식은 기준을 잡고 흔들리지 않고 바라보는 시력, 바라보는 눈, 그것을 계속 키워가는 것이 트레이딩 방법입니다. 자, 올라갈 명분이 있는 종목 위주로 뉴스가 발생합니다. 올라갈 명분이 있으니까 뉴스가 갑자기 막 발생을 해요. 트렌드에 대한 뉴스, 실적에 대한 뉴스, 배당에 대한 뉴스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단기 급등 종목이 발생하고 트레이딩이 유효합니다. 하락 시 또 재매수해서 트레이딩이 유효한데 신용 비율 증가는 리스크할 수 있죠. 종목이 올라가는데 신용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된다는 것은 이건 곧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얘기고 재무적 리스크 지속 확인이 또 필요하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백문이불여일견 종목을 봉해서 봅시다. 하이트진로라는 종목이에요. 너무나 익숙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소주, 맥주 관련한 업체죠. 자, 근데 제가 명분을 본 건 뭐냐면 배당금 700원에서 800원이라는 명분을 본 겁니다. 이 주식을 들고 갈 수 있는 이유. 물론 작년 배당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배당금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 이유에서 이 배당금 700원에서 800원의 배당금을 줄 수 있으려면 영업이익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유지 정도의 가능성은 있었다. 자, 그러면 역으로 25,000원 미치면 배당 수익률이 약 750원으로 했을 때 3% 정도가 나오죠. 물론 은행 금리보다야 낮지만 오히려 적금이나 예금보다는 적금보다는 하지만 종목을 들고 있으면서 안전마진이 잡히면서 배당 수익률이 3% 가까이 난다. 메리트 있는 가격대인 거죠. 25,000원 밑에는. 그래서 제가 23,850원 찍고 가격이 우상향을 하길래 배당 메리트에 대한 이슈를 얘기를 드렸고 배당주,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S1도 말씀을 드렸고, 고려아연, 이런 종목들 다 배당 메리트 있으면서, 최근에 연말에 배당주들 보시자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 배당을
원에서 매수하는 포지션들이 증가가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타이밍을 보고 포착을 하고 매매 트레이딩 하는 겁니다. 그 결과적으로 10에서 이 구간, 10에서 20% 구간, 고개를 든 구간에서 분할 매수 포지션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시총도 이제 2조 밑으로서 안정적인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만 이 종목은 예전과 다르게 음식료 관련주잖아요. 현재 그 위기를 타개하는 건요, IT, 플랫폼, 전기차, 수소차 등 신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2차전지 관련된 종목도 다시 많이 갔고, 플랫폼 관련주 위기론 얘기 나왔지만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 TV 다 잘 갔습니다. 다시 반등이 나왔죠.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 이번에는 원래는 시장이 안 좋아지면 내수 소비주라든지 내수 경기주를 보는 관점이었다면 지금 시장은요 오히려 과감하게 타개하길 바라요. 과감하게 타개하는 건 뭐예요? 새로운 힘, 새로운 원동력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왜 요즘에 플랫폼, 요즘 플랫폼이 많이 가는데 플랫폼은 왜 가냐면 제2의 바이오라고 표현을 합니다. 데드칼프의 법칙인가 제 법칙 이름이 지금 잠시 헷갈리긴 하는데 이 플랫폼의 메리트가 왜 제2의 바이오라고 부르느냐. 잠시만 옆길로 갔다 오겠습니다. 자, 비용은 플랫폼의 비용은 직선으로 증가하지만 플랫폼의 효용은 제곱으로 증가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효용가치보다 비용가치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쉽게 얘기하면 이 플랫폼을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효용가치가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격차가 이제는 직선이고 제곱이다 보니까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이것이 규모의 경제, 플랫폼의 경제로 오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들이 급등이 나온 거죠. 우리가 단순히 네이버, 카카오가 단순히 숫자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 플랫폼을 활용해서 마케팅을 하거나 그 플랫폼을 활용해서 무언가 진행을 했을 경우에 그 가치는 엄청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캐즘, 이 자리를 깼을 때의 종목들은 절대적 우위를 갖는다는 겁니다. 유튜브, 아프리카 TV,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 이제는 경쟁자가 있다 하더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성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네이버, 카카오는 위기가 또 다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은 수많은 경쟁력과 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검증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그러니까 하이트줄로 검증해 보니까 어떻게 돼? 주가가 계속 잡잡잡잡 계속 가죠. 왜? 배당형 매트가 있으니까.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나게 가기에는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트레이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가셨습니까? 자, 왜? 전체적인 시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플랫폼이나 IT나 혹은 뭐 2차전지, 수소차 이쪽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10%에서 20% 수익 나면 50%, 50% 매도하면서 또다시 내려오면 트레이딩을 하고 하면서 박스권 매매 가능한 종목이에요. 이런 전략까지 잡는 거예요. 물론 제 이야기가 다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잡고 전략을 잡고 대응을 한다면 오히려 위기보다는 훨씬 더 큰 기회가 올 수가 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자료들은요.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또 문자 샵377이 신대가 문자 전송하시면 QR코드 보이시죠? 요 자료들을 다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왜냐면 이게 방송을 보다가 놓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방송 그 텔레비전에다 낙서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보시면서 아,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지. 이런 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제 문제 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제 문제를 보면서 다음에 또 다른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우리가 자꾸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똑같은 문제가 변형되었을 때 어떻게 그 답을 찾아가느냐. 자, 배당의 종목들은 어떻게 매매할 것인가? 예시문이 되겠죠.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광동제약입니다. 우리 광동제약하게 되면 뭐 약국, 병원, 유통, 생수까지도 이제는 너무나 광범위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죠? 자, 근데 주가를 보니까 자, 5,480원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예전의 영광을 못 누리고 있는
굉장히 브랜드 네이밍이 높은 제약바이오인데, 근데 제약바이오의 법칙은 어느 정도 위치에 왔을 때 3천억 이하면 싼 겁니다. 예. 자, 실적주들은 2천억 이하면 싼 거예요. 제약바이오는 3천억 이하면 싼 건데 3천억 이하로 내려왔어요. 그 근처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 종목이 이슈가 되거나 시장이 좋아지거나 펀더멘탈이 좋아지면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원칙. 그 3천억 언저리니까 노 리스크 하다라고 판단한 거죠. 회사가 문제만 안 된다면. 자, 그래서 검증을 해볼게요. 검증을 하게 되면, 자, 여기서 이제 주가가 5,500원 정도 부근에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다가, 자, 여기서 말씀드린 바로 뭐 이렇게 이런 게 생겨요. 윗꼬리가. 왜? 3천억 단위의 흐름에서 크게 가격에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목에 이제 계산하기 싫은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생각하는 거야. 내가 오늘 10만 주만 사볼까? 뭐 자금력이 있는 어떠한 주체라면 한 5만 주만 사볼까? 그래, 오케이. 6,500원까지 5만 주 매수 주면 둥둥둥. 왜냐하면 밑에 안 내려올까라 판단이 되면 이런 식으로 매수가 포지션이 나오고 지금 그 저가 자리는 깨질 않고 있죠. 왜? 내려올 때마다 순매수 포지션. 매수를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10에서 20%. 바닥 구간에서 10에서 20% 구간에서 지지대가 나오고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런 자료들 예시를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총이 3천억 언더였으니까 가격적 메리트가 발생했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죠. 덕분인가요? 어쨌든 시장에서 이런 원리와 원칙을, 바닥 턴 부담이 없잖아요. 회사에 그 대신에 명분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강동재학 누구나 알고 있고 제약바이오 3천억 밑에 있으면서 실적에 대한 크게 우려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주가가 많이 낙폭되어 있으니 언제든 붕붕붕 뜰 수 있을 전제가 깔린다라는 구조까지도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어야 대응이 가능한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검증을 해보니 광동제약도 검증을 해보니 이렇게 양봉이 크게 나왔다라는 부분을 또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문제로 가볼게요. 재밌죠? 자, 동진 세미캠 반도체 디스플레이 재료 대체 에너지용 재료와 발포제 제조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냥 쉽게 얘기하면 화학물입니다. 화학물. 반도체 화학물 업체인데 주가가 이제 메리트 있다라고 저는 본 거예요. 주가가 어떤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었냐? 자, 26,000원인데 자, 반도체 관련해서 혹은 국산화 혹은 2차 전지 뭐 이 관련해서 화학물에 대한 부분들은 언제나 두각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런 쪽에 초순수 이런 쪽 일본이 앞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술력들을 많이 이제 따라오고 있고 또 대응 가능한 시점까지도 왔더라. 자, 25,700원에서 3만원 부근입니다. 25,700원에서 3만원 부근인데, 자, 10에서 20% 정도의 수준에 있고 시총이 1조 5천억 정도가 되고 영업이익은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고, 자, 중요한 부분은 크게 시세가 분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가는 과거에 한번 지키려고 하다가 시장 상황 때문에 한번 더 밀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노직이죠. 근데 이제 복귀를 해보면 제가 확대를 한 거예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좀 잘라봤습니다. 잘라보니 자, 요 자리였거든요. 요 자리였는데 이렇게 좀 횡보를 하다가 반도체 화학물 어쨌든 간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양봉 두 개를 딱 세웁니다. 그리고 또 양봉을 세워요. 그 다음에 7% 이상의 장대양봉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를 예측하자는 거예요. 예측. 10에서 20%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에너지가 쌓이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셔야 되는 거죠. 또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기술주들에 대한, 그러니까 공부를 하셔야 될 게 단순히 그냥 주식이 바닥에서 10에서 20% 구간에 있네. 고개를 돌려놓고 큰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없는 구간이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30% 트레이딩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이런 자리들 포지션 좋잖아요. 다만 우리가 이제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은 올라가야 될 명분이 뚜렷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주식에 대해서 원리와 원칙을 잡아야 되잖아요. 이 종목을 왜 샀어? 그럼 만약 독립세미캠 같은 거 반도체 디스플레이 화학물 업체고 앞으로 이제 초국산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됐을 때 언제든지 두각을 받을 수 있고 또 대체에너지용 재료와 발포 재료까지 만들고 있으니 지금 바닥에서 10에서 20% 정도 폭에 있는 종목이 안 가는 경우는 크지 않지 않겠어? 라는 질문까지도 종목한테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목을 그래야지 들고 갈 수 있는 명분과 펀더멘탈이 되는 겁니다. 자, KLS이라는 종목입니다. 물류 분야를 중심으로 전자문서 중개 서비스 및 시스템 통합 사업형인데 자, 보시면 원래는 이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자, 쫙 그려보니까, 그죠? 근데 이 자리를 지키려고 했는데 깨졌네요. 깨지고 쌍바닥을 만들고 양봉 만들어요. 그러면 이 자리가 두 개가 있네요. 대량 수급이. 근데 주가는 10에서 20%가 못 갔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차익 실현보다는 사주고 안 사주면 밀리는 거예요. 주식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착하는 게 뭐냐면 자, 주식에 이렇게 해서도 밀려요. 자, 여기에 이제 예를 들면 1,000원 여기 뭐 1,010원 아 1,005원 1,010원 뭐 이렇게 올라가는데 매도 물량이 많고 매수 물량이 많은 것도 중요한데 위로 이거를 잡아먹어줘야 매도 물량을 위로 싸줘야 주가 올라가는 건데 던지진 않아. 근데 매수가 없으니까 질질질질 소량 매도만 던진다 하더라도 흘러내리는 거예요. 주식이 하락하는 이유가 단순히 누군가 매도를 많이 했을 수도 있지만 매수 포지션이 정확하게 지지대가 잡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제가 이 속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KLS이 주가 위치상으로 볼 때는 오히려 크게 매수를 하고 나서 어떤 그 이후에 주가 받침 포지션이 없어서 흘러내렸다. 주식이 지키려면 뭐라고 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세가 있어야 되고 그 기세와 함께 호가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검증을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이제 여기가 이런 포인트가 두 개 나왔는데 자, 두 개가 나오고 나서 또다시 찌끔찌끔찌끔찌끔 사면서 올라가죠. 더 올라갔지만 이런 왜 이런 양봉 포지션들 있고 우상향 포지션들이 나올까요? 이 주식에 공감대가 형성된 겁니다. 이 주식은 칩하다, 싸다. 이 주식은 저렴하다라는 이슈와 이야기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붕붕붕 가는 거죠. 그런 부분 중에 전제는 물론 거래량이 많이 없다 보니까 물론 이런 500만 주씩 터지기도 합니다. 거래량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건 주가적인 메리트가 그 시총이 좀 낮다 보니까 액수는 좀 적게 하지만 600억이잖아요. 600억. 그럼 600억 포지션에서 얼만큼 주가가 좀 올라갔느냐. 이 부분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더라. 자, SKC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리튬이온, 이천지 소재인 전지박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다. 자, SKC 주가를 보게 되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자, 주가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명분이다. 자, SKC가 주가가 빠졌다라는 것도 중요한데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동박의 이야기를 드렸죠. 구리박 이 부분이 알루미늄박보다 마진율이 좋더라. 그러면 오히려 알루미늄박에 있는 종목들은 리스크할 수도 있고 어느 업체에 안 들어가면 그거는 다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삼성 SDI 납품을 하거나 LG에 납품을 했어요. 납품을 하다 갑자기 납품이 안 돼버리면 그건 다 리스크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건 하나잖아요. 기준을 잡고 공부를 하자. 자, 동박이 마진율이 좋은지 알루미늄 박이 마진율이 좋은지도 계산을 해봐야 되고 또 동박이 들어가는 회사가 이천지입니다. 이천지 응극제 쪽에 라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지속 가능한 여부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들을 딱 보실 수 있게끔 제가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제가 이 자료 올려놨다고 그랬죠. 예, QR코드와 그 다음에 문자 샵3772 신대가 문자 전송하시면 되고 아래 하단 채널 추가하시면 되는데 적어놓으시는 거죠. 혹은 이런 자료들에다가 SKC는 동박이구나.
동박이면 그래도 알루미늄 박보다 마진율이 좋고 SK그룹주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동박의 쓰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구나. 거기다가 조금 더 추가로 하게 되면 자동차 썬팅 관련된 것도 SK식으로 쓰는구나. 케미칼이 관련된 섹터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검증을 해보면 결국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아직 20% 상승 안 하고 찌끔찌끔찌끔찌끔 이제 주가가 시장에 돌아서고 있으니까 펀더멘탈적으로 톡톡톡 튈 준비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냥 그러면 요 구간 안에서 이제 언제든지 양봉을 뽑는다 해서 양봉을 상승한다 해서 문제가 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8 종목이 모두 다 손해가 안 난 건 뭐예요? 10에서 20% 정도의 크지 않은 상승을 보였고 그다음에 거기에 언제든지 상승할 수 있는 명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SKC도 보시게 되면 주가가 슬슬 양봉양봉하면서 크게 무너지질 않아요. 11만원까지, 10만 9,500원까지도 갔습니다. 근데 이러한 포지션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많이 안 올라서. 이 정도 자리면 기관도 팔지 않을 자리라서. 그런 게 있습니다. 주식이 거래량이 많이 없다는 거는 매수할 사람도 크지 않지만 매도할 사람도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모두 다 적다라는 거예요. 적다. 그 부분을 우리는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는 부분은 가끔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거에 대한 부분만 분석이 되고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분석만 있지만 거기에 대한 거래 유효값과 파동의 값, 그거에 대한 가치기대 값들도 모두 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는 분명히 있더라. 자, 어쨌든 SKC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2차 전지 소재인 전지박, 그 전지박의 동박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 그리고 주가가 바닥에서 지금 8만 3천 원에서 주가가 얼마 안 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메리트들도 충분히 있더라. 요게 주식에서 굉장히 차분하게 매매하면서 성공 투자할 수 있는 원리와 원칙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딱 보이시죠? 아, 갤럭시 SM?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봐야 되지? 10에서 20% 정도의 파동값이 나왔나? 혹은 어떤 대응을 해야 되지? 스포츠 마케팅과 운동기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 1,500원입니다. 예를 들면 자, 여기서 매수해서 이렇게 수익이 한번 났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을 좀 볼게요. 50% 매도를 해요. 저 같으면. 자, 다시 내려옵니다. 다시 근처에 왔는데 바뀐 내용은 없어. 오로지 시장이 좀 안 좋았고 전체적인 거래량들이 크게 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보니까 이거 다시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다시 이렇게 횡보하다가 싸다 생각하면 또 위로 올라가겠죠. 근데 전제 조건은 600억 밑에 시총을 갖고 있고 10에서 20%의 주가 위치가 있으면서 갤럭시야, 효성, SM이죠. 대기업과 연결이 되어 있고 큰 기업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연결망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스포츠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더라. 자, 그래서 갤럭시 SM에 대한 주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양봉이. 이게 뭐예요? 결국은 사자가 팔자를 이긴 겁니다. 사자가 팔자를 이기고 주가가 상승의 부양책을 마련을 한 겁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편안하게 보셔라. 이런 주식을 보셔라. 제가 S24를 보셔라도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주식을 계속해서 받아보니까 이 자리면 안전해. 이 자리면 위험해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자리면 수익나 이 자리면 손실나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자리면 안전해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걸 다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식에다 모든 걸 다 맞추면 제가 늘 얘기지만 여러분들은 딱 일주일만 맞출 수 있으면 세계 최고의 부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안전의 위험해와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어 수익이 좀 적게 날 수 있어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갤럭시 SM 같은 경우도 자 안전한 자리를 1,800원이라 잡았다. 자 1,700원에서
뭐 10%라고 하면 1,870원이다. 뭐 1,870원 정도 잡고 뭐 1,780원 잡고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매수했으면 이 자리가 안전하냐, 위험하냐에 대한 주가 위치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거며, 그 판단은 또 어디서 확인할 수 있다고요? 명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이유와 명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또 드립니다. 자, 이제 SCD라는 용어 볼까요? 자, 냉장고, 에어컨, 가전품, 관련 부품 등을 생산합니다. 저 주가가 2,750원에 1,390원. 일반적으로 2분의 1 정도 하락하면 그런데 조정이 마무리되는 단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2,750원이면 1,375원이죠. 자, 1,390원. 거의 50% 이상 조정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안정적인 매출과 또 안정적인 기대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주가가 계속 횡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에서 20%의 구간에 있고, 스토캐스틱 값으로. 근데 시총이 700억대, 800억대 이하까지 내려온 겁니다. 뭐 냉장고, 에어컨, 가전품에 대한 관련 부품 생산은 어쨌든 지속적이었고. 그럼 이 종목이 이 정도 자리가 되면 뭐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순매수 포지션, 위로 공격하는 공격 포지션에 대한 파동들이 셀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계속 위로 공격하는, 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공격을 하고 있죠. 수요일 시즌에 사실 이번 주에 좋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시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려가면서 파동이 만들어지고 시세 분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또 시총이 800억이 넘었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우리가 매일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매일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이라는 원칙을 갖고 이렇게 대응할 때 우리는 주가 부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더라. 제가 오늘 예시와 예제를 통해서 자꾸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종목을 이런 종목들이 나왔으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도 있으셔야죠. 내가 본 종목이 지금 바닥을 찍고 10에서 20%가 안에 있는 종목 중에 갈 명분이 뚜렷한 종목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을 해볼 필요와 대응을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더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흐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인양행이라는 종목인데 염료 및 화학 부분 사업 영역이 사카린 시장의 독보적 위치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근데 경인양행도 마찬가지로 고점을 찍고 주가가 쭉 하락하게 됩니다. 4,350원까지 하락을 했죠. 지금 요 구간, 그러니까 3월, 작년도 4월부터 해서 올라왔는데 7,800원에서 3,900원. 이게 이제 한 50% 구간인데 4,350원까지 내려오면서 시총이 제가 아까 좋은 기업들은 2,000억 정도면 괜찮다는데 2,000억대예요. 그러니까 2,000억대면 이제 부담이 없다는 거죠, 종목 자체는. 그러면서 4,350원인데 4,300원인데 10%면 4,730원이고 20%면 800원. 860원이니까 5,160원. 값이 좀 틀린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4,730원에서 5,160원 사이에 이제 매수 포인트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지금 4,800원이니까 크게 시세적으로는 부담이 없어요. 만약에 종목 자체가 2,000억 언더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주식은 항상 조정을 받고 대응을 하면. 그런데 이제 이 사카린에 대한 부분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은 있지만 문제가 있다 없다에 대한 이슈는 있지만 그래도 염료 화학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화학물을 통한 전기 재료의 활용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목적인 포지션들이 있었고 이런 자리에서 이제 이런 자리에서 이제 고심인 거죠. 아, 이 자리를 접근해 볼 수 있느냐. 근데 이 시총이 2,000억이고 연어 기획이 나오면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차트적으로도 10에서 20%, 20%를 넘지 않는 로직 구간에 들어와 있다는 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가가 크게 안 빠지는 거예요. 일단 하방을 경직시킨다. 하방에 닫혀있는 종목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검토 결과 값을 보게 되면 하방이 이제 슬슬 닫히는 거예요. 2,000억대
언저리가 되니까 닫히면서 주가가 어떻게 돼요? 양. 자, 여기까지만 딱 끊어볼게요. 양이 3개에 음이 2개죠. 양 2개, 음 하나, 양양양양, 양양양양양. 뭐예요? 어느 순간 이 정도 자리면. 그러니까 바닥에서 양의 값이 많은 건 어떻게 보면 이제는 어느 정도는 안정화 단계 수준에 돌아서기 시작했다. 안정화 수준 단계의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 경인양의 대응점이죠. 자,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요. 결국은 자, 지금 모든 종목들이 다 위로 쏠려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 이 원칙을 한번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과 대응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스토캐스틱은 나는 안 쓸게요. 원래 그게 있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 좋은데 자, 300일 중 예, 300일 중 다시 쓸게요. 자, 300일 중에 10에서 20% 구간에 있는 주가 위치를 찾는 거가 1번. 자, 2번은 주가 바닥에서 올라갈 만한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가 돼야 됩니다. 네, 명분이 있다라는 거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원칙과 원리가 있는 거고 리스크 관리가 돼야 되는 거죠. 세 번째. 그럼 주가를 이렇게 올라가는데 대부분 양의 기운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분할 매수에 대한 트레이딩들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고려를 하시자. 아니, 바닥에서는 그냥 들고 장기적으로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가도 되죠. 종목 선택이 좋다면 결국 시장은 돌고 돌아서 어떤 본질의 가치를 찾아가기 마련이니까. 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조금은 분할 매도와 분할 매수 포지션을 잡고 간다면 훨씬 더 유리한 주식이 될 수가 있더라. 자,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을 보면서 주식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 강의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결국 코스피를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 있게 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코스피가 2200까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2000은 이제 500, 600인데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600이 마의 구간이 쉽지 않은 구간이 될 것 같더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2400에서 1%면 24잖아요. 그죠? 자, 2500에서 1%면 75. 그럼 2550 뭐 이렇게 되는데 요 구간. 그러니까 코스피는 요 구간 안에서 움직일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주에 코스피 종목이 한 번 더 크게 올라오면 지수적으로는 상단하면 맞습니다. 어차피 코스닥 중에 난간 종목들이 많으니 큰 종목들은 2600, 더 크게는 2800의 저항이 보입니다. 그리고 2800을 돌파하는 시장은 지금은 어려운 구간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풀 수 있는, 최종적으로 로직적으로 매매에 대한 트레이딩을 잡을 수 있는 기준값은 2800 정도다. 그리고 지금 당장의 어떠한 가시적인 값 중에서 저항값들은 2600이고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삼성전자나 혹은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분할 매도 전략도 나쁘지 않더라. 수익 구간 안에 전제라에서는. 왜냐하면 이 자리가 오랫동안 고착화되고 진행됐던 자리이기 때문에 쉽사리 주가 부양이 여기서부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외국계 자금이라든지 어떠한 여러 가지 자금력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지만 매물대 구간에서는 주가에 매도하는 이 시기만 와봐라. 여기선 내가 대응을 해서라도 수익을 놔야지. 과거에는 들고 가야지라는 로직이 강했다면 지금은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내야지라는 로직이 더욱더 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코스피는 제가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죠. 나왔잖아요. 여기서 한 번 더 폭에 대한 상승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500이다 현재. 자, 이제 계산값을 볼게요. 2500이다. 자, 이 주식이 2200에서 시작을 했죠. 자, 그럼 2200에 똑같습니다. 10에서 20%. 2200에 10% 구간은
2420입니다. 자, 2200에 20% 구간은 2640입니다. 비슷하네요. 그죠? 지금 2140까지 왔지만 제가 2200으로 잡긴 했지만 그러니까 20% 수익 구간까지 2640까지는 안정 구간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종목들이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고 기대 가치가 있고 펀더멘탈이 있다면 그 30% 구간은 자, 제가 이제 왜 2600을 얘기하느냐 했죠. 이게 20% 정도의 마지노선 구간이라고 그렇습니다. 자, 30% 660이니까 2860이에요. 그래서 제가 2600이면 어느 정도 이제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2800이면 차익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차익 구간. 다시 한번 2400에서 그러니까 2200에서는 돌아서는 게 안 보이니까 제가 그래서 2400대는 얘기를 했었어야죠. 사실은 10%니까 2400에서 2600은 크게 안 잃을 자리라는 로직이고 그리고 요 길의 견인차 역할하는 부분 상승의 견인차 역할하는 부분은 뭐 삼성전자라든지 지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카카오 등이 오히려 또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30%면은 지수 30%면 차익 실현을 낼 수 있기 때문에 2850, 2800에서 2850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야 된다. 제가 이 전략을 또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번 장에서의 최고의 포인트는 한 2850억, 50 혹은 2800. 요 정도 수준이 아마 적정 수준의 어떠한 값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2200에서 저점을 찍었는데 이 자리는 불안하다. 자, 그러면 안정자리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2400에서 자, 2600. 그리고 매도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2600에서 2800. 그럼 지수가 30% 상승을 하잖아요. 그죠? 지수가 30% 상승을 하면 2800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감은 없을 것 같습니다. 40%까지만 가볼까요? 40%는 880원이니까 3080원입니다. 이 3자를 과연 볼 수 있을까? 지금 현재 지수값으로 3자를 볼 수 있고 3자로 대응할 수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물론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건 누구나 다 바람인 거고 누구나 다 기대해 볼 수 있는 값입니다. 즉 앞서 제가 10에서 20%의 스토캐스틱 값을 지수에서 적용해 보면 2200일 때 10에서 20% 구간은 2400에서 2600 구간 그 다음에 30% 구간은 2800 구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원칙을 잡고 보시고 매매를 하고 트레이딩을 하고 대응을 하신다면 큰 무리수 없이 또 수익도 가능하실 수 있다. 자, 제가 거래소에 대한 지금 박스포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런 자료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샵 377이 문자를 통해서 발송 가능한데 신대가로 이제 신대가 이렇게 검색을 하시거나 혹은 QR코드 스캔 후에 쭉쭉 찍 찍으시면 채널 추가 가능하시니까요. 그 부분까지 알고 대응하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코스피가 훌륭하게 잘 움직여줬다.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가 잘 움직여준 거는 외국계 자금을 통한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은 있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볼게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사실은 더 크게 움직이진 않았어요. 자, 650인데 자, 650인데 이제 두 가지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15가 있고요. 그 다음에 730이니까 80인가요? 이 정도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10%와 20%. 자, 780권까지 와야 되는 거죠. 키 맞추기를 왜 나스닥이 많이 갔느냐? 다우존스는 갔는데 나스닥은 밑으로 확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다우존스랑 키 맞추기라고 해서 미국에도 나스닥 부양책과 함께 주가가 훅 올라왔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780부근에까지는 안전가옥입니다. 안전자산이고. 근데 여기서부터 30%포인트. 30%포인트라고 하면은, 퍼센트라고 하면은, 65을 계산하면 되죠. 15에 195. 예. 자, 30%면은, 요 195면은, 740, 아이고. 845, 850. 여기는 가기가 지금은 힘들어 보이죠? 예. 네. 물론 시장에서 엄청난 끈기와 흐름을 보면 모를까. 일반적으로 요 780 정도의 수준에서, 715에서 780 정도 수준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더라.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최근에 이 플랫폼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저평가 받았습니다. 실적이 안 나온다는 정제 아래. 근데 생각보다 플랫폼 관련된 종목들이 좀 실적이 나왔고, 또 플랫폼 관련주들의 기대해 볼 수 있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코스닥의 어떤 주원천이었던 플랫폼에 대한, 벤처 창업에 대한 이슈나 기대감도 다시 불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727인데 주옥 같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 종목, 이 지수가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갔다는 거는 시장에 대한 영향력도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650에서 자, 주가 보겠습니다. 650에서 130, 180이면 제가 볼 때는 800선이 저항일 가능성이 커요. 저도 이제 지수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많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시장이 괜찮습니까? 요즘은 종목 괜찮습니까? 많이 말씀을 안 주세요. 코스닥 괜찮습니까? 코스피가 지금 코스닥이 또 괜찮아졌어요.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나스닥은 아직도 매력적입니다. 키높이가 더 돼야 돼요. 코스닥이 그럼 나스닥을 따라서 갈 거고, 지금 큰 종목이 가면 작은 종목이 갑니다. 지금은 조금씩 큰 종목도 하면서 소외를 안 받고, 작은 종목이 가면서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가 팡팡팡 치고 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위기를 기회로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예측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 일단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 자료들 있으니까요. QR코드와 또 문자 샵 377의 신대가 전송해 주시면 되고요. 앞으로 시장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불가침은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낙수효과식으로 큰 종목에서 작은 종목으로 툭툭툭툭 낙수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외국인들이 견인차 역할을 했어요. 즉 제가 외국인들이 견인차 역할을 했으면 이제 기관들도 계속 매도를 했거든요. 이 기관들이 다시 들어올 거예요. 그럼 중견주로 와요. 중견주로 오면서, 중형주로 오면서 다시 또 내려오게 되면 이제 소형주가 되는 거죠. 이거 계산하는 거 한번 볼게요. 1조에서 10%를 가면 1조 1000억입니다. 그럼 1000억이 올라간 거죠? 자, 1000억이 올라갔다. 5000억에서 10% 가면 1000억씩 20%가 되는 거죠. 1000억씩 올라간다 치면. 1000억의 효용가치를 보는 거예요. 자, 3000억에서 1000억이 하면 30% 그냥이기 때문에 33%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1000억의 시총의 상승세를 본다면, 자, 2000억에서 1000억이 되면 50%가 되니까 이게 키높이라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1000억의 기대가치로 봤을 때, 그래서 10%, 20%, 33%, 50%가 되는 거고, 내가 1000억짜리 주식을 했으면 1000억은 100%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500억짜리 주식을 했으면 이건 이제 두 배가 되는 거죠. 200%가 되는 거죠.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결국은 지금 이제 요 자리에 있어요. 요 자리에. 그럼 요런 식으로 똑같은 1000억이 들어갔을 경우에 기대 효과나 그림은 다르질 수 있더라. 그리고 지금부터는 요런 어떤 파동들이 발생할 때가 됐으니 중소형주 중에서 혹은 중형주 중에서 알짜배기를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대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장 분명히 소외받고 어려운 주시장이 맞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잡고 틀을 잡는다면
전 여러분들께서 꼭 성공하실 거라고 믿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바닥톤 투자법으로 혹은 더 좋은 매매법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델리맵 황주명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